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로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 엄청난 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이번에 한 48명가량 사망을 했고 아마 실종자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 커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007년도 미네소타 다운타운의 세인트 폴 그 시티의 퇴근 시간에 8월 1일 오후 저녁 퇴근 시간에 많은 차들이 이 브리지를 건너갔는데 갑작스럽게 브리지가 저렇게 콜랩스 된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인데 이때에도 많은 사상자가 생겨났고 저렇게 그저 달리던 차들이 그냥 그대로 밑으로 떨어지고 다행히 이제 뒤따라가던 차들은 그래서 멈춰서서 그 환경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은 플로리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싱크홀입니다. 갑자기 집안이 꺼지면서 집들이 저렇게 무너져 간 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렇게 돼 있다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우리가 이런 뉴스나 또 이런 자연재해 당하게 될 때에 우린 괜찮은 거야? 여보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가게는 괜찮은 거지? 앞으로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지어놓은 건물에 대해서 어디에 짓고 어떻게 짓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 필요한 보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07년도에 그 미네소타 브릿지가 컬랩스 되면서 이것이 미 전체의 주정부 연방정부의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때 전국적으로 모든 우리 우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모든 브릿지를 다 인스펙션을 하고 했는데 발견된 게 뭐냐면 지금 보수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이 계속 터지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방정부가 협력을 하고 주정부 해서 보수 공사들을 계속해 나오고 있고 여러분 아신 대로 그 제가 사는 동네도 그 조그만 그 오버패스인데도 그거 공사하느라고 얼마나들 수고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이대로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짓는 집 중에 가장 중요한 집이 인생의 집이에요. 저런 집들 전부가 다 우리 인생이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수단인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들지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지금 어떻게 짓고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인생을 주시지 않고 인생의 재료를 제공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그 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재료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 뭘 주셨나요?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주시고 가정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시고 배움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주시죠. 그리고 은사도 주십니다.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고 교회 가면은 형제자매 성도들이 있고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데 좋은 자료들입니다.
완성된 제품을 주시지 아니하고 이런 재료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의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인생의 폭풍과 홍수, 시련, 이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폭풍과 홍수가 부딪혀 올 때에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쓰러지는 인생의 집을 짓기도 합니다. 예수님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모든 건축공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일어나고 그 집에 부딪혀 올 때에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지금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1992년 4월 29일 LA에서 4.19 폭동이 터졌고 그때 저는 그 LA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가정들을 많이 만났어요. 또 도움을 요청하는 가정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가정은요, 이민 와서 그렇게 피땀 흘려 세운 그 비즈니스가 그 폭동 가운데 그냥 잿더미가 돼버린 거예요. 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민 생활에서 인슈런스나 제대로 가지고 합니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된 그 남편은 그냥 집을 떠나버렸어. 몇 개월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얼마나 허탈하고 절망적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의 집은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지 모르지만 이 4.19 폭동이라는 이 시련가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어떤 가정들은 꿋꿋이 그걸 잘 이겨나갔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 가정들은 그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고 또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게 든든히 서지 못하는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대부분이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인 지향적이 된 것이죠.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따라 삽니다. 거기에는 종종 허영심과 허세가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남보다 더 앞서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빨리 출세하고 더 쉽게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거짓과 타협하고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면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쌓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시련이 들이닥칠 때에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생의 궁극적인 가치보다는요, 대중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자랑하고 이런 외형적인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인생이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한때는 온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자살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연예인이 스스로 생명을 끝내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시련도 견뎌내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초를 든든히 닦은 것이 아니라 외모적인 것에,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미 말씀드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먼저 내면을 다스리면서 인격을 형성해 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 내적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본질과 원리를 중요시하며 방법과 수단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기초가 원리와 본질에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영원한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꿋꿋이 서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쩌면 그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던 아들, 당연하게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죠. 얼마나 못마땅했으면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했던 그 과정의 시점에 이르는 동안 가정에서 일하면서 형제들 사이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시달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것이 점점 쌓여서 결국은 형제들은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민 가는 것도 힘든데 이게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어려운 인생 길이었겠어요. 거기서 잠시 인정을 받고 바로의 시위대장 집에서 총무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인정을 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 진상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 잘못된 자기 아내 얘기만 듣고 그렇게도 신임하고 모든 것을 맡겼던 자기 종 모세를, 아니 요셉을 감옥에 그냥 쳐둔다는 것은 사실 요셉으로서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억울함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고독하게 어두운 가운데서 삶을 지내던 요셉.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환경이 변해도 그의 성실함은 여전했고요.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었지만 오히려 어쩌면은 그 가운데서 요셉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졌던 요셉은요,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형제건 또 보디바의 아내건 또 자기를 잠시 자기가 도와준 내도 은혜 망덕했던 그 장관들이던 다른 사람들이 요셉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면 할수록요, 요셉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명예를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를 미워하던 형들까지도 용서하고 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던 그가 이제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엄청난 기근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 귀한 교훈을 갖게 되는데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해를 당하고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 인격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고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미완성된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집을 짓는 모든 자료들을 사용해서 위선이나 거짓이나 또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을 믿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과 믿음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에 똑같이 우리에게도 인생에 들이닥치는 시련과 폭풍이 있지만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다. 인생이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마치 조개 안으로 조개 살 침투해둔 그 모래알들이 그것이 아픔과 고통이 되지만 그것을 잘 품고 인내하는 동안에 그것이 값진 진주가 되는 것처럼 값진 진주는 조개 속에서 상처를 겪으면서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상처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뭐 걱정도 근심도 아픔도 상처도 없어서 좋으시겠어요? 천만에 <해. 웃음> 다 상처가 있죠. 직장에서 상처를 입고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입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떠도는 교인들이, 떠돌아다니는 교인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길에 모두가 다 상처를 입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제는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밖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모욕을 당하거나 도전을 받거나 억울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비난을 당하고 그것이 상처가 되려고 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분노하고 무력 사용하면서 보복하려고 하고 내가 받은 상처 그 이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면 그것은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개의 상처가 값진 진주로 바꾸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이것을 객관화시켜보고 오히려 또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때에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집에 진주와 같은 것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에요. 저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금방 리액션을 보이면서 분노하고 그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더 큰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나 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그 자료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내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좋은 신앙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때로는 가정이 파탄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집을 짓는데 중요하고 소중한 자료들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상처는 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그 상처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잘 다루어 나갈 때 요셉과 같이 그 모든 상처들이 엄청난 성장과 성숙과 영향력을 얻게 되는 인생의 집을 짓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인생의 시련과 또한 폭풍이 들이닥칠더라도 그 인생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꿋꿋이 세워져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해답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모르겠어요. 세상 사이칼리지나 심리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1-10에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답도 우리가 더 다양하게 나를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해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리석게 모래 위에 집을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괜찮다.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집은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도 듣는 것은 다 같이 듣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 있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보화와 같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셨어요.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그 앞에 마태복음 5장부터 얘기하신 산상수훈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푹 놓으시고 이제 제가
5장, 6장, 7장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뭐 일찍 가시고자 하는 것은 이미 포기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게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지 못한 것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엔 팔복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사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이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의 부족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애통할 줄 알고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알고 세상이 죄악으로 뒤덮여서 멸망에 치닫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의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팔복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어둡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착한 행실을 하여 빛과 소금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지 마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은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룬다고 했으니까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 남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외식하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금식할 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재물이 주어질 때에 그 보물을 어리석게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 창고에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이 배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크고 넓은 길이라 그래서 함부로 따라가지 마라. 그것은 멸망의 길이 될 것이고 좁고 협잡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의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주님이 나는 전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라. 이 말씀들을 다 담아서 산상수훈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인생의 집에 부딪힐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다. 왜 그 무너짐이 심해요? 기초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그래도 내 인생 오늘날까지 내가 잘 알아서 살아왔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거 잘 극복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인생의 집에 부딪혀오는 그 폭풍과 또한 그 홍수 시련은 가장 심한 것이 언제 오나 하면 마지막 심판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담은 우리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 아마 우리 교회 대부분의 그룹들은 벌써 다 끝났는데 수요일 저녁에 모인 우리 장로 그룹은 아직도 못 끝냈습니다. 할 말이 뭐가 이렇게 많은지. 겨우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베드로 후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고 이제 오는 수요일에 이제 책거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우리 엄청난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이 너무나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의지력이 강하고 해서 남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시련을, 인생의 그 폭풍을 다 막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지막 심판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 마지막 심판은 하늘이 불에 타고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것이 불에 타서 녹아진다고.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을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실천하는 이 인생의 집을 진 사람들은 그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히려 기쁨으로 주를 환영하며 그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인생의 집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중요한 재료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대로 괜찮습니까?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